아니 한동안 언제였던가 성숙함이 묻어나지 않아서 상당히 안타까워했던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. 뭔가 슬럼프가 있었나요? 엄청 많았죠. 힘든 게 좀 저는 이렇게 계속 파도 일렁이듯이 온 것 같아요. 괜찮았다가 아주 안 좋았다가 괜찮았다가 아니 29년 동안 살면서? 네. 언제 그렇게 슬럼프 온 거예요? 그래서 아마 가장 힘들었던 때가 순풍산무위가 끝나고 유학을 갔다가 왔을 때 어디로 갔어? 뉴질랜드로 다녀왔어요. 3년을 다녀왔는데 원래 더 길게 계획을 했는데 이제 급하게 돌아오게 됐거든요. 네. 이제 아버지가 사업이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돼버려서 딱 돌아왔을 때 근데 그때 너무 사춘기를 맞았어요. 근데 집안 사정도 매우 안 좋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막 마음의 상처가 되고 스트레스였나 봐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 힘들었다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자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계속 이제 연기 입시하고 대학교 연기 관련으로 해서 진학하고 이제 다시 연기로? 예, 방송 연예과요. 그래서 이제 좀 다시금 도약을 해보려고 하는데 20살에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. 아이고, 왜 이렇게. 그래서 가혹했죠, 저한테는 너무. 너무 일찍 가셨죠. 너무 일찍 가셨죠. 괜찮으셨어요? 아니요, 그것도 아니에요. 그냥 갑자기예요, 정말. 뇌졸중이. 연세같이. 연세 45? 오빠보다 더. 더 어렸어요. 전화가 아버지가 오셔서 통화를 했어요. 응, 아빠, 뭐, 나 지금, 친구들이랑, 뭐, 집에서 영화 보려고, 그래. 그냥, 뭐, 생각나서 전화했어. 뭐, 알았어. 뭐 하면서, 아빠가 또 전화할게. 이러고, 일상 전화였거든요. 그리고 끊었는데,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, 전화가 한 두세 통이 더 왔는데, 제가 영화 보는 중이니까 이렇게 소리를 전화 올 때마다 끄고 그렇지. 영화를 본 거예요. 일단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려고. 그리고 영화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좀 늦어서 전화를 안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다가 이제 아버지 공장 운영하시는 게 있어서 김포 쪽에 계셨거든요, 혼자. 주말에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직원들 다 없을 때 이제 청소하시다가 혼자 쓰러지셨어요. 그래서 그게 그 상태로 2-3일이 지나 주말이라 서 너무 안타깝게 저는 경찰에 가셨네요. 연락을 받아서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제 못 받은 전화 때문에 죄책감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거를 또 하기에 내려놓고 이렇게 보내기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. 좀 삐뚤어지지는 않았어? 네. 삐뚤어지진 않았는데 음주 과음을 많이 했어요. 어느 정도였는데? 뜨거 조심.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왜? 병원 가서 뭐 그렇게 제가 진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한 소주 두 병을 못 먹고는 잠을 못 잤어요. 손 떨면서. 그 의존증. 그러다가 뭐 약도 처방받고 이제 술만 먹으면 사람이 이제 계속 우울해지잖아요. 매일매일 그렇게. 그래서 또 우울증 약을 먹으면 약을 먹은 채로 또 술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뭐 수면제, 수면 유도제 이것도 점점 강해지고. 그 어린 나이에 너 그래서 힘들었구나. 우리가 진짜 많네. 아우 진짜 부드러워 이거. 보약이네, 보약. 오늘 너무 운이 좋은 날이야. 안녕하세요. 네. 밥은 좀 어때요? 엄청 맛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진짜 보양식이에요. 은행도 들어가 있고. 맞아요. 인삼도 들어가 있고. 근데 어머니랑 예전에 이렇게 힘들었을 때 막 가사 도우미 일도 막 하고. 아,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엄마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그 당시 좀 젊었거든? 근데 왜 내가 엄마 힘들까봐 이제 방학 때는 제가 학교를 안 가니까 엄마 대신에 가서 뭐 3시간 이렇게 그게 몇 살 때예요? 그게 중학교 2학년 정도일 것 같아요. 되게 성숙했네. 완전 꼬꾸라지고 돌아왔을 땐 엄청 부끄러워서 많이 숨겼어요. 정말 영화 기생충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. 정화조가 다 올라와가지고 온 집안이 그냥 다 막 물바다 안에서 그걸 퍼내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영화에서 한 보셨죠? 네. 실제로 있거든요. 생각하면 또 왜 또 참 와 그렇게도 살았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.
어느 정도 그 아버지 부재를 좀 추스리고 난 뒤는 엄마 계시니까 좀 더 이렇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. 그리고 그 당시에 엄마의 말씀이 좀 되게 감동이었던 게, 엄마는 제가 다시 좋은 작품 통해서 연기자로 이제 또 대성하게 되는 것을 어머니는 가장 원하실 텐데, 괜찮아 성훈아, 너가 하고 싶은 거, 너가 연기하지 않아도 괜찮아, 좀 내려놔도 돼, 그냥 너가 지금 잘 살고 있으면, 너가 지금 행복하다면 엄마는 행복해. 되게 중의적이거든요. 정말로 내가 연기자로 잘 되는 모습도 보고 싶으셨겠지만, 그렇지 않더라도 또 딸이 다른 길을 가더라도 응원해 주시는 게 어머니 마음이니까 그게 되게 뭔가 짠 하면서. 우리 엄마도 그랬을 때 있어. 내가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할 때 힘들면 그냥 그만둬, 그냥 쉬어, 돈 안 벌어도 돼, 그냥 있는 거 아껴 쓰고 그렇게 해서 살면 되니까 그렇게 무게감 갖고 살지 마.